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총리이자 왕세자죠. 일명 미스터 에브리띵, 그가 모든 걸 갖고 뭐든지 할 수 있게 된 이유는 바로 석유 덕분입니다. 최근에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이 초강대국들이 앞다퉈 빈 살만에게 달려가고 있는데요. 세계를 보다 김지혁 기자입니다. 전투기 어모와 에어쇼 환대에 이어 왕실 기마대 호의까지 받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마중은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총리 겸 왕세자가 직접 맡았습니다. 차문 앞에서부터 의장대 사열까지 최고의 예우 속에서 페트로 위안화도 논의됐습니다. 석유와 가스 대금의 위안화 결제가 추진되는 겁니다. 충분리용 상하이 石油天然气交易中心平台 开展油气贸易人民币结算 1973년 오일 쇼크 이후 석유 가스 대금은 미국 달러화 결제가 관행이 됐는데 위안화 결제 추진은 달러 패권에 대한 중국의 도전이자 서방 국가들의 제재에 우회 통로를 마련하겠다는 움직임입니다. 두 정상이 맺은 38조 원대 규모의 투자 협정 34건 가운데는 미국이 동맹국의 거래 단절을 요구하는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 관련 분야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구애 작전은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 악화가 기폭제가 됐습니다. 미 중앙정보부 CIA가 사우디 출신 언론인 자말 카슈크지 암살 사건의 배후로 빈 살만 왕세자를 지목하며 벌어진 틈을 중국이 파고든 겁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불어닥친 유가 급등, 인플레이션 등으로 미국도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원유 증산을 요청하며 사우디아라비아로 날아가는가 하면 최근에는 미국 연방법원이 카슈크지 사건과 관련 빈 살만 왕세자에 대해 면책 특권도 인정해 줬습니다. Prime Minister Bin Salman is immune from suit in US courts while he holds the office of Prime Minister. 미국의 초조함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교역액 추이에서도 나타납니다. 2012년 760억 달러였던 양국 교역액은 지난해 290억 달러로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중국과의 교역액은 늘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 악화 틈을 타 러시아도 사우디아라비아와 연대한 OPEC 플러스를 통해 세계 석유 시장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나섰습니다. 왕정에서 볼 수 없는 정말 광폭 행보입니다. 모두 지렛대로 삼는 정책을 펴면서 세 나라가 사우디의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봅니다. 인플레이션이 덮친 세계 경제, 이를 억제하려는 재정 긴축, 이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사우디의 오일 파워는 또 한 번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670조 원이 걸린 미래형 특구, 네옴시티 프로젝트의 열쇠를 쥔 미스터 에브리싱, 빈 살만의 구해전이 가열될 조짐입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